14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6명으로 완화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9시까지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 등 일부에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영업제한 연장에 서울시가 예산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12일 인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8,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고 소상공인과 피해 집중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2월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 사각지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부족하나마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또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택시 등 운수업계 종사자들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현장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되며 사실상 영업 타격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9시는 너무 오늘도 막 먹다가 나가라니까는 100만 원 준다고 아까 서울시에서 택도 없지. 지금 이게 뭐 지금 4주 일하고 있는 거잖아. 4주. 4주가 벌써? 한 달. 어. 이번 주 되면 4주야 벌써. 연장된 거리두기에 서울시가 마련한 자체 보상안이 무색해진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거리두기가 3주 연장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